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성령님은 성부 또는 성자이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는데요. 오늘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믿음이다. 사람들은 그래요.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거룩한 삶이 없이는 그 나라 못 간다 그러면은 이제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뭐 은혜로 받은 구원을 뭐 응? 뭐 우습게 여긴다 그러고 그러는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신약에 들어와서 저자들을 통해서요. 우리 신약 기자들, 신약 서신을 쓴 기록자들을 통해서 남긴 이 성경을 보면요. 계속 거룩하래요. 계속 거룩을 강조합니다. 계속 거룩을 강조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를 늘 가까이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거룩과 상관이 있다. 그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거룩이 다 끝났다라면은 말씀 볼 필요가 뭐 있고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뭐 한때 다녔다가 뭐 30년, 50년 뭐 떠돌아다니다가 헤매다가 제 마음껏 치다가 돌아오면 되지, 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말씀대로 가기 바래요.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믿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했기 때문에 신약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저기서. 자,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믿음으로, 잠깐,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은혜를 좀 보기 원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거.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온 걸좀 볼까요? 22장, 우리 16절입니다. 16절. 자, 우리 길선이, 길선이. 이제는 네, 바울의 이야기죠. 바울의 이야기.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래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은요, 우리의 지난날의 원죄와 지난날의 죄를 씻겨줍니다. 죄가 씻겨요, 죄가. 믿음으로 우리의 지난날의 원죄와, 네, 마이크가. 네, 믿음으로 우리의 지난날의 원죄와 믿기 전까지의 죄가 씻긴다. 자,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겼다. 이번에 로마서 우리 10장 9절 볼까요? 로마서 우리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9절입니다. 자, 로마서 우리 10장 9절입니다. 진철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원로들이니. 자,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믿음이다를 보기 전에 이 거룩한 삶과 믿음이 어떤 상관이 있냐 이걸 보기 전에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것들을 좀 보고요. 그렇게 귀한 것들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거룩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라 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믿음일까?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신학자도 아니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21세기에 뛰어난 신학자가 있는데 이 몰트만이라고요. 몰트만. 예, 몰트만이라고 그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이렇게 몰트만, 신학자 몰트만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내재적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내재적 삼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안에, 서로가 내재 안에 존재한다. 서로가 서로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내재적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몰트만 신학자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땅에 팽배한 삼위일체도 아니고 양태론도 아니고 삼위일체도 아닌 무수한 신학자에게 어떤 면에서는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셋인데 이 단일신 있잖아요. 단일신 신이 하나인데 있잖아요. 새 인격으로 계시대. 여러분들 그 지금 장로교 무수한 장로교가 뭐라고 하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인격이 구별된대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양태론은 아주 구별되겠죠. 양태론은 성부와 성자가 같고 성자랑 성령과 같고 성령과 성부가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게 이제 양태론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특히 이제 장로교에서 뭐라냐면 아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야. 묻지 마. 아니 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 성도들이요. 하나인데? 셋이야? 셋인데? 하나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머리가 아픈 거야. 근데 이제 이 몰트만 신학자가 저랑 그 노우 목사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노우 목사님은 좀 이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노우 목사님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방언도 부정하지. 이분도 또 내재적 삼위일체를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우 목사님은 저랑 비슷한 게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저랑 이렇게 닮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닮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노우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이렇게 이제 우리 그 믿음 가운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 싶은 거에 대해서 조금 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보면요. 굉장히 세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몰트만 신학자가 21세기 내노라는 신학자인데 이분이 있잖아요. 양태론도 아니고 삼위일체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장로교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팽배한데 미국으로 가면 여러분들 침례교가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 한국은요 장로교가 먼저 들어와서 터를 잡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장로교의 다수가 양태론도 아니고 삼위일체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몰트만 신학자가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몰트만 신학자가 저랑 너무 흡사한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저랑 삼위일체를 같은 좀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분은 독학하신 분이에요. 신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독학을 했어요. 독학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무슨 스승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 뭐 한두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사사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랑 비슷한 경우입니다. 아무튼 이런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삼위일체가 조금이나마 확증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원죄와 예수 믿기 전까지의 죄를 씻김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번에는요, 갈라디아서 우리 3장 2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우리 3장 2절을 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우리 수빈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곧 믿음으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자, 아까 믿음으로 죄를 씻음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번에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대요. 성령. 자,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자, 이번에는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은 장인데요. 3장 26절. 우리 수민이 계속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으니,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죠.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정확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믿음으로 죄를 씻음 받고 구원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오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구절이요. 여러 말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관대성에서 설교함에 있어서 이렇게 뭐랄까요? 사람을 깨우치려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책을 뒤지고 뭐 누가 이렇게 뭐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고 뭐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고 뭐 해결하는 게 이런 거고라고 할 필요 없어요. 사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누가 이렇게 표현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이게.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라이엄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자, 의심하고 어떤 걸 먹을 때요, 그게 식물이든 고기든 간에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대요.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근데 있잖아요, 거듭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았다면, 여러분들, 우리 거듭난 로마교 성도들한테, 여러분들,
믿음으로 쫓아 하지한 모든 것이, 모든 행위가, 모든 언행이 죄다.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앞으로 7일째까지 다 용서받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쫓아 하지한 모든 언행이 죄다. 그럼 있잖아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세상 상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경적 상식이 있어요. 성경적 상식? 살다. 특이한 말을 하네요. 성경 안에서의 상식, 영적 상식, 영적 상식. 어떤 면에서는 하늘의 지식이죠. 하늘의 지식. 자, 믿음으로 쫓아지 아니하는 모든 것, 모든 언행이 죄랍니다. 그럼 그렇게 믿음으로 쫓아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쫓아서 살라는 거예요? 믿음을 쫓아서 살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쫓아서 우리가 믿음을 쫓지 않고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다 죄다. 참 희한하죠, 그렇죠? 한번 거듭나면 앞으로 7일째까지 다 용서받았다라면 사도 바울은요 참 이상한 분이야. 예, 분이라고도 그러네.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칼빈주의가 맞으면 앞으로 7일째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뭐 믿음으로 쫓아냐 그것도 뭐 용서받는 거죠. 뭐 자살에도 용서받는 거고. 응?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이 땅에 저 이단 정죄라는 사람을 보면요, 앞으로 7일째까지 용서받았다고 안 그러면요 이단 정죄합니다. 무섭죠? 무서운 거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7일째까지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십자가의 피가, 자, 십자가의 피가 앞으로 7일째까지 다 용서받았다. 그러면 23절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근거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삶을, 이 신앙의 삶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신이야.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삶을 살지, 우리 삶의 족적이 믿음의 족적이 아니면 다 있잖아요. 이게 다 뒤틀리는 거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생각도 믿음으로, 말도 믿음으로, 행동도 믿음으로. 이게 신자예요. 말은 믿노라 하면서 뒤에서 쑥덕쑥덕거리고 남 욕하고 남 비방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법정에 고소하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기야 뭐 앞으로 7일까지 다 용서받았다 하니까 뭐 뭘 따지겠어, 그쵸? 또 뭐 따진다 그러면 또 문제 삼을 거냐 또. 그러니까 있잖아요, 앞으로 7일까지 다 용서받았다니까 어떻게 이런들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류가요. 두리뭉실한 신앙생활에 두리뭉실하고요.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두리뭉실한 게 좋은가 보다. 두리뭉실한 게. 자, 아무튼요, 삶과 믿음이 일치가 돼야 돼요. 삶과 믿음은, 그러니까 삶과 믿음은 따로 보는 게 아니다. 삶은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믿음은 동사다. 믿음은요, 동사야.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믿음이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란 거 믿음이다. 그치? 야. 십몇 년 전에 처음 목사가 돼가지고, 네, 아니,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목사님을 받았지만, 이런 설교를 할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믿음이다. 거룩한 삶을, 거룩한 삶 자체가 믿음이다. 그러니까 뭐, 칼빈주의학은 뭐 지금, 아주 심하게 충돌하는 거죠. 네, 그들은 뭐, 삶 얘기를 안 해요. 이 골수분자들은요. 자, 우리 11장 7절입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사실 자는 7절에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자체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믿음이야. 하나님 나한테 값을 주고,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께 설교를 보면요, 이분이요, 예리해요. 많이 안다니까? 똑똑해요. 근데요, 중심이 무너졌어. 중심이 뒤태는 거예요. 이분이 아는 게 많아.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런 게, 사람이 알면 알수록 벼가 익으면요, 고기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되고 한 거야.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과 행동이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야.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뭐라고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됐대요. 믿음을 쫓았대. 믿음을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 삶 가운데. 그냥 노아의 삶 자체가 믿음이야. 한때 믿었다? 아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한때, 한때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항상 순종한 거예요. 항상 한때 순종 아닙니다.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네 한마디로 외국이죠. 외국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네, 도성이죠? 성을 바랐음이니라. 네, 천국을 바랍니다. 천국을요. 자,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봤대요.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럼 여러분들 한때요? 한때만 바라봤을까? 아니요. 죽을 때까지 천국을 사모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미라. 처음에는 웃었죠. 그냥 믿지 못했던 거죠. 이러므로 죽은 자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뭐 누구요? 누구죠? 자, 4절에 아벨부터 5절에 에녹 또 7절에 노아 8절에 아브라함 또 있잖아요. 11절에 사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그러면 한때 믿은 거예요? 끝까지 믿은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죽는 날까지 입만 살았을까요? 아니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걷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는 날까지 삶으로 살았어요. 삶으로. 그러니까 있잖아요. 믿음을 따라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살았다는 것은 이들의 삶이 믿음의 족적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믿음의 족적이다.
자,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6절 7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까도 의심 얘기 나왔는데 아까도요. 믿음으로 구한다는 건 기도를 말하죠, 지금요. 예, 기도.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래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래요. 근데 있잖아요. 사실 기도는요. 삶이야, 삶. 여러분들, 기도를 여러분들 한때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깨었을 때부터 잠들 때까지 합니까? 깨었을 때부터 잠들 때까지 합니다. 그쵸?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누군가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의 꿈으로 찌르고 막 여러분 왜 찔러요? 치유될 걸 기대하니까 치유될 걸 기대하게 믿기 때문에 찌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특사중보 기도문은 믿음의 기도문이야 믿음의 기도문 찌르면 치유될 걸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요. 영육간에 치유될 걸 믿기 때문에 찌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기도도 믿음으로 하래요. 믿음으로.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1장 5절입니다. 신약 337페이지 전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홍철이 경계의 목적은 자 경계의 목적은 이 경계는요 뭐 충고 뭐 교훈 그런 뜻이에요. 충고, 영적 충고죠. 충고 또는 교훈의 목적은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영혼들을 특히 이제 디모데한테 쓴 편지니까 디모데를 포함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계를 했을까요? 왜 저 교훈했을까요? 교훈을. 근데 그 이 충고하고 교훈의 이 목적은 청결한 마음을 위한 거예요. 성도들의 청결한 마음을 위해서 한마디로 자꾸 쓴소리한다. 자꾸 쓴소리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자꾸 쓴소리 충고를 하는 이유는 너희가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다. 또 한 가지 선한 양심을 갖도록 계속 충고하는 거다. 이렇게 영적 리더들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충고하는 이 목적이요. 청결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이 바르게 가야 돼요. 바르게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있잖아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래요.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래요. 그럼 무슨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야. 진실된 믿음이야. 그러면요, 참된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래요. 믿음으로.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하는 건 뭐예요? 삶이잖아요, 삶.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아가페 사랑이야.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출근을 하게 되는 회사 동료들, 응?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 아가페 사랑으로 덮고, 응? 거친 말하는 상사가 있는데 아가페 사랑으로 덮고. 이 사랑은요, 우리 삶이야.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하는 건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참된 믿음으로 사랑하래.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어떻게 따로 놀아요? 어? 어떻게 따로 노냐고.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 돼야 된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이요.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자, 우리 신약 378페이지 전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너희가 성도라 하는 너희가 구원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전 삶을 쫓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 지금 베드로의 권면인데요. 결국 누구의 권면이에요?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예수님의 권면. 우리 거듭난 영혼들한테 거룩한 자가 돼.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사는 거는 믿음이에요. 우리 구원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왜 구원이나 상관이 없어? 하나님 명령인데? 하나님 명령대로 안 살아도 그 나라 갑니까? 거룩한 자라가 되라는 것은요, 하나님 명령이야.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게 믿음 아니에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래요. 그렇게 따라가세요. 응? 칼빈주의를 따르면 그렇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닌데. 비웃는 게 아니라 너무 있잖아요. 칼빈주의 맹신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비웃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이거 정말 어? 아니 있잖아요. 앞으로 지을 때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뭐 거룩한 이렇게 강조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 어? 우리가 죄랑 상관 있어요 여러분들? 칼빈주의에 따르면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의하면, 어? 죄랑 상관없는데 거룩한 삶을 이렇게 강조할 필요 있나? 왜 이렇게, 어?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은 머리를 좀 긁적거리고 좀,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고 좀 반문도 하고, 응? 좀 돌이켜보고, 서점 가서 좀 책도 읽어보고, 미친 듯이, 어? 다른 영혼을 떠나서요, 목사라는 게, 목사라는 직책이 다른 영혼을 떠나서 내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신학교 교리가, 뭐, 교단 교리가, 신학교 가르침이, 신학교 방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단 방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죄랑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시지? 아,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래서, 너무너무 거룩한 사람은 상을 많이 받고, 그런 사람은요, 거룩을 대충 따른 사람들은 상을 덜 받고, 이렇게, 지금, 칼빈주의 따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들의 삶에 따라서
거룩하고 교회에서 많이 지은 사람은 상을 많이 받고 거룩하지 못하고 뭐 응?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 상을 적게 받고 누구나가 다 구원을 받는데 이게 이제 칼빈주의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이 불의한 자가 믿는 자가 믿는 자를 고소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용서 못해가지고 세상 법정에 세우는 자들을 좀 불의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도 남의 허물을 용서 못해서 세상 법정에 세우는 불의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 이 6장 9절은, 특히 6장은요, 하나님의 구원론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확한 구원론이, 그냥 이게 있잖아요. 이게 정교한 조각처럼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거듭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나라 못 간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한번 믿으면 그 나라 간다고 떠들어댈 텐데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러면서요, 음란한 성도나 우상숭배하는 성도나 간음하는 성도나 탐색하는 성도나 남색하는 성도나, 여러분 보세요. 6장 1절부터 있잖아요. 9절까지 무슨 얘기를 이렇게 꺼냈냐면요, 믿는 성도가 서로 고소하는 얘기를 하다가 9절에 가서 그런 있잖아요, 남의 허물을 용서 못하는 이 고소하는 성도를 불의한 자라면서 그런 성도들이 천국에 못 간대. 그럼 있잖아요, 여기 뒤에 나오는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 이 자자가 누굴 말할 것 같아요? 불신자? 오멘. 아니, 문백에 초등학교 때 빵점 맞은 사람이라고 누구는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저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전국이 1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수능 1등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 수능이 1등이야 돼. 뭐 달달달 이러는 거예요. 너 성경 수능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형상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특히 구원은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걸 뭐라 할까요? 응? 그 하나님의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제약들을 두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있잖아요, 이 고소하는 성도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고소하는 성도 얘기하다가 9절에 있잖아요, 그런 불의한 성도가 천국을 못 간대. 그래서 속지 말래. 그럼 기후에 누구에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또 성도 얘기지. 한마디로 불의한 성도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불의한 성도, 이거 불의한 성도 또 누구냐? 불의한 성도, 음란한 성도, 우상 숭배하는 성도, 간음하는 성도, 탐색하는 성도, 이 쾌락에 취한 자예요. 쾌락, 세상 쾌락을 좋아하는 거야. 남색하는, 동생하는 성, 동성애하는, 죽을 때까지 그 끈을 놓지 않고 동성애를 즐기는 성도, 도둑질하는 성도. 여러분들 11조 대장이 뭐라 그래요?
도둑질. 아니, 내가 빚이 많아서 못 낼 수도 있죠. 어떤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낼 수 있음에도 안 내는 거. 하나님은요,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걸하듯이 십일조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십일조를 거두는 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땅의 복이요? 너. 천국 복이에요, 천국 복. 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 남 욕하는 거죠? 도색하는 자들은, 자, 도적질하는 성도, 탐남하는 성도, 술 취하는 성도, 남 욕하는 성도, 토색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도의 삶의 거룩은요, 지금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런 삶들은요, 거룩이랑 상관없어. 거룩이 반거룩이야, 반거룩. 거룩에 반하는 거죠. 그럼 성도의 거룩은요, 믿음이야. 이런 자들이 천국을, 이런 성도는 천국을 못 가니까 이렇지 않은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건 뭐 믿음이지. 제가 그러잖아요. 믿음은 동사다. 믿음은요, 주두원에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야. 믿음은 말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야. 믿음은요, 삶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자빠졌어요. 그들이 믿노라 하면서, 선민이라 하면서, 자기들이 천국 갈 줄 알았겠지. 그들의 삶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들의 삶이 믿음이랑 상관없어요. 그들은요, 삶 가운데 믿진 않았어요. 모세를 믿지 않고 아론을 믿지 않았어요. 자, 믿음은 삶이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교회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는 것 같아요. 아기야 뭐 얼마나 듣겠어. 거룩한 삶을 사는 교회가 믿음의 교회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착한 성도들, 죄 하나 짓는 것 때문에 떠는 성도들, 십일조 내지 못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십일조 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졸이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제게 붙여주셔서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토요일이 되면 주일날 우리가 서로 볼 것과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성도도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집사 직분도 주지 않았거든요. 실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3년, 4년, 5년, 6년째 함께하는 성도들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